오늘은 임실 옥종호 출렁다리가 개통했다고 해서 달려와 봤습니다. 먼저요,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다는 명소 국사봉 전망대 올라서 붕어섬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봉 전망대를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국사봉은 해발 475m의 작은 산이지만요, 옥종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요. 일교차가 심한 날에 산에 오르면 옥종호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장관 때문에 많은 사진 작가들이 오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국사봉은 단일 마을에서 진사 벼슬이 12명이나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산의 전기 때문이었다고 해서 국사봉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정상화지고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하나 더 멋진 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죠. 네, 붕어를 닮은 신비로운 청정호수 옥종호인데요, 옥종호는 섬진강 상류수계에 있는 인공호수입니다. 섬진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수위가 높아지자 가옥과 경지가 소몰되고 옥종호 안에는 붕어 모양의 육지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에요, 한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머지않아 맑은 호수, 즉 옥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옥정리라 하였다고 하며, 여기에서 유래하여 우나모 또는 섬진어로 부르던 것을 옥종호로 거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말하고요, 공휴일에는 임시 주차에 주차를 하고요,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23년 3월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출렁 입구에는요, 국화꽃으로 아주 가득 장식을 해놨습니다. 아, 멋지네요. 다들 이곳은요, 다들 건널 때 아래 바닥이 아예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옥종호는 한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머지않아 맑은 호수인 옥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옥정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수탑은 붕어를 형상화해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붕어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물이 좀 없지만요, 이곳 붕어섬은 인근 국사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섬의 모양이 붕어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요, 사계절 색다른 매력과 피어오르는 물안개 때문에 사진 작가들의 유명세를 탔던 곳입니다. 지금은 가뭄으로 물이 없어서요, 물이 가득 차야 될 곳에 흙이 좀 있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이곳에요 또 물이 가득 차면 옥종호의 진짜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지요. 붕어섬을 가는데 진짜 이곳은 진짜 출렁다리네요. 진짜 흔들리고요, 바닥이 완전히 다 뚫렸어가지고 완전히 보이네요. 아, 물이 가득 찼더라면 정말 멋졌을 건데요.
붕어섬에는 붕어섬길, 벅새길, 대롱길, 참나무길, 메타세카길, 붕어섬 수변 산책길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형형 색색어된 국화들이 정말 아주 멋지게 잘 잡고 있습니다. 붕어섬 정원인데요. 국화가 예쁘게 있고요. 가을의 정체가 정말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국화로요. 붕어를 형상화했는데 육지 속 신비의 섬은 정말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생태 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붕어섬은요. 한가로이 거닐 수 있는 힐링의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